안녕하세요. 겜도TV 릴리입니다. 3월 7일 드디어 가디언 테일즈 전생설 콜라보가 시작됩니다. 호불호가 강했던 지난 콜라보와 달리 이번에는 대체로 기대치가 있는 것 같네요. 콜라보 전반기에 등장하는 리무르는 역시나 수속성 전사 무료 배포 영웅 슈나는 화속성 지원가로 결정됐습니다. 밀림나바는 3월 21일 후반기에 추가될 예정이며 콜라보 영웅은 뽑기 시 별도의 스페셜 마일리지 티켓이 쌓이는 대신 티켓 200개로 교환할 수 있는 점 주의 바랍니다. 수속성 전사로 등장한 리무르의 파티 버프는 유용한 버프 중 하나인 근거리 피해량 플러스 50% 주무기는 한송검입니다. 일반 공격, 절단, 수위는 검을 휘둘러 적에게 근접 피해를 주고 추가 스킬 그림자 이동으로 그림자에 숨어 주변 위치로 이동한 후 적에게 근접 피해를 줍니다. 이동한 후 근접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추격 스킬로의 효율은 알겠는데 회피로도 쓸 수 있을지는 테스트가 필요해 보이네요. 전용 무기 리무르의 검 착용 시 적중 시 50% 확률로 초당 공격력의 40%만큼 추가 근접 피해를 주고 3초 동안 수속성 저항을 30% 감소시킵니다. 또한 글러튼이 사용 시 아군의 공격력을 5초 동안 30% 증가시킵니다. 글러튼이는 무기 스킬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귀한 수속성 저항 감소 능력을 들고 나왔고 여기에 아군 공증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 길드레이드 수근들덱에 귀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원작에서 대량 살상 마법으로 등장한 메기도가 연계기로 낙점됐습니다. 연계기 메기도는 적에게 초당 공격력의 350%만큼 근접 피해를 줍니다. 5성 개방 특수 능력 초속 재생은 체력이 0이 되면 즉시 체력을 5% 회복하고 3초에 걸쳐 체력을 추가로 45% 회복합니다. 초속 재생은 30초에 한 번만 발동된다네요. 죽을 일 없는 길레나 맞싸우는 콜로세움에서는 지속적으로 두들겨 맞아 빗보기 힘들어 보이지만 직접 회피 컨트롤이 가능한 아레나에서 유용한 반전 스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콜라보 한정 캐인 리무르가 리나급이냐 다이급이냐가 중요하겠죠. 최근 아레나 및 콜로세움에서 메타를 흔들만한 영웅들이 연달아 출시되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스킬셋만 봐서는 길드레이드 수속성 근들덱과 아레나에서는 하나처럼 막판 변수를 만들어내는 딜교 영웅 포텐이 있어 보이네요. 이번 콜라보 무료 배포 영웅으로 등장한 슈나는 화속성 지원가로 무기 기술 충전 속도 플러스 30% 기술 피해량 플러스 30%의 듀얼 버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반 공격 신성 마법 마력꽃잎은 마력꽃잎을 발사하여 적에게 원거리 피해를 줍니다. 일정 타격 적중 시 정화의 꽃잎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 스킬 정화의 꽃잎은 자신 주변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부정적인 효과를 해제합니다. 정화의 꽃잎은 마력 꽃잎의 타격 횟수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강화됩니다. 잘 감은 오지 않는데 얼핏 모리안이나 안드라스의 추가 스킬과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싶네요. 전용 무기 슈나의 지팡이를 착용하면 마력 꽃잎 적중 시 아군 전체의 방어력을 5초 동안 30% 상승시킵니다. 이 능력은 5초에 한 번만 발동합니다. 마력꽃잎에 적중된 적은 3초 동안 마력꽃이 각인되고 마력꽃이 각인된 적은 다음 마력꽃잎이 적중하지 않으면 마력꽃이 폭발하며 마력꽃잎의 피해를 받습니다. 이 역시도 엘레노아의 평타폭발 원리와 비슷해 보이네요. 연계기 홀리벨은 아군 전원의 체력을 회복력의 50%만큼 회복시키고 부정적인 효과를 해제합니다. 5성 개방 특수 능력 컴퓨전은
전투 중 받는 피해량이 30% 감소하고 마력 꽃잎 최대 충전 상태일 때 적중 시 피해량이 20% 증가, 대상을 침묵시켜 2초간 무기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 능력은 5초에 한 번 발동됩니다. 침묵 스킬은 미스크롬에 이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단일로 사용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삼레나나 콜로세움 등지에서 쓸 일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콜라보 단편집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가 추가됩니다. 이번 단편집은 월드 2- 클리어 이후 오픈된다고 합니다. 함께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콜라보 영웅으로 등장할 리무르, 밀림, 슈나 외에도 시온과 봉인이 풀린 베르도라의 SD 캐릭터 이미지가 공개됐고 가트측 인물로는 리리스, 에리나에 이어 전혀 예상치 못한 클로드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전혀 감이 안 오지만 일단 공개된 등장인물만으로도 기대감이 한껏 커지네요. 카마존 랜드의 서부국 테마의 아티팩트와 특수 이벤트가 복각됩니다. 앱 아이콘이 새로운 이미지로 변경됩니다. 라이브 이벤트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가 시작됩니다. 콜라보레이션 스페셜 출석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각성석 던전 콘텐츠에 2배 이벤트 부스트가 적용됩니다. 길드레이드 그랜드 홀이 진행됩니다. 운석 발굴 작전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영웅 코스튬 로테이션이 변경됩니다. 장비 코스튬 로테이션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